이게 진짜 거의 삽시간에 일어난, 나도 되게, 내가 어떻게 바뀔지 너무 기대가 많이 돼. 진짜 내 삶에 행복이 진짜 없었거든? 내가 살면서 진짜 진심으로 행복을 느꼈던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없는데, 내가 마음을 정말 안 믿고 있었고, 정말 나도 마음을 믿고 뭔가 내가 의지를 내서,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면은 영채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그림 사고서 되게 내 존재를 껍데기만 냅두고 그냥 갈아치우는 느낌으로 되게 엄청 막 풀어헤친다고 해야 되나? 원래는 내 마음에 대해서 분별이 엄청 심하고 그리고 뭔가 되게 스스로 내가 되게 잘못됐다라는 느낌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되게 그 밑바닥부터 누룽지를 막 긁어내듯이 다 박박 긁어서 그거를 막 이렇게 풀어헤치고 나 몸으로 이제 막 그런 수치랑 두려움도 엄청 내보내주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어젯밤에 내가 잠을 잤는데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죽을 뻔하다가 오늘 되게 오는데 되게 그냥 이 우주가 사랑으로 그냥 가득 차 있구나라는 거가 그냥 갑자기 각성이 확 오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그게 어떻게 오게 됐냐면은 내가 사실 예전부터 양자물리학 같은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서 그런 거를 되게 열심히 읽은 적이 있었거든. 근데 이제 우주가 암흑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 이제 되게 대부분이 차 있다는 거 그래서 그때는 이게 도대체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상한 소리인 거지?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거랑 되게 그내 느낌이랑 이게 같이 결부가 되면서 그냥 우주가 사랑으로 되게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물질은 되게 일부분이거든. 그래서 그 일부분의 물질이 아픔이구나. 그래서 그 아픔이 우리 입장에서 되게 크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 사랑이 대부분이고, 이 아픔을 통해서 영채님이 사랑을 쓰려고 하시는구나. 약간 그런 게 되게 절묘하게 되게 그 마음을 엄청 크게 울리면서 거의 한 2시간 동안 계속 소름 돋아가지고 온몸에서 전기가 막 되게 휘몰아치고 그런 식으로 되게 큰 각성이 와서 헤라 엄마한테 막 톡으로 뭐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사람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헤라 엄마한테 막 얘기하고 되게 놀라움의 연속인 것 같아. 그리고 그림을 가져가는 것도 사실은 내가 현실에 엄청 집착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물질적으로 안 된다는 마음이 되게 많이 있었단 말이야. 나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일단은 대출이 2천만 원 정도가 제2금융권 쪽에 다 묶여 있었고 그다음에 나도 그림을 구매하려고 대출을 알아봤지만 그때마다 금액이 안 되고 신용도가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게 부딪혀서 아 그냥 그때마다 되게 안 되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되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아픔을 계속 느끼면서 하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문득 그 대출을 갑자기 조회를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조회를 해보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제1금융권에서 그림 금액이 이제 3,500인데 그림 금액에 내거 제2금융권 대출 금액 2천만 원까지 합쳐서 5,500이나 되는 큰 돈을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뜬 거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청을 하는데 대부분 거절이 날 수도 있잖아. 근데 웃긴 거 뭐냐면은 그거를 딱 해서 계좌를 그때 처음 개설했거든? 계좌 처음 개설을 하고 그러고 이제 바로 신청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게 3분 만에 끝났어. 그러니까 다른 서류 심사나 이런 게 딱히 없고 그냥 뭔가 다음 누르고 그래 맞아 나 이름 그냥 본인 인증하고 그렇게 해서 조회하고 그냥 확인 누르니까 갑자기 몇년 거치할 거예요 뭐몇년 상환할 거예요 이런 거 나오고 그래서 설정하고 확인 누르니까 축하해요, 돈이 나왔어요. 약간 이런. 진짜. 그래가지고, 제1금융권에서 제1금융권으로 다 갈아타서, 빚도 다 청산하고, 그러고 내가 원하던 그림도 구매를 하고. 근데 놀라운 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더 있어. 뭐냐면, 이제 내가 이 그림을 처음 구매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되게 내가 안 된다라는 게 너무 크니까, 이제 도움을 누구한테 청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제 도움을 어느 분께 청했냐면, 이제 부모님은 너무 이제 안 되는 게 내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 회사 대표님이 계시거든? 그래서 회사 대표님께 솔직하게 상황 말씀드리고, 내가 구매하고 싶은 그림이 있다. 내거 연봉이 있으니까, 내가 몇 년치 연봉을 걸고, 이 그림을 대출을 받아서 구매를 하고 싶다. 회사 돈으로 땡겨달라. 얘기를 하니까, 대표님이 조금 들으시더니, 그냥 바로 흔쾌히 오케이. 얘기를 해주신 거지. 그래서 그거를 지금까지 계속 알아봐 주시고 있고, 내가 그림 구매한 거를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 왜냐면은, 이제 내가 알아봐 달라고 해놓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가 법대로 대출을 받아서 한 거니까 되게 대표님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언짢으실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것도 솔직하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니까 일단은 그림 다른 사람한테 안 넘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구매한 거 되게 축하하고, 조금 찝찝하긴 한데 그래도 그 대표님이 힘 닿는 데까지 계속 알아봐 주겠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것까지 되면은 그 돈을 이제 내가 빌린 거기 대출 다 갚고 더 낮은 금리로 해서 대출권에서 벗어난 형태로 서류 작성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따로 돌릴 수 있는 형태로까지 될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거의 삽시간에 일어난, 나도 되게 내가 어떻게 바뀔지 너무 기대가 많이 돼. 진짜 내 삶에 행복이 진짜 없었거든? 내가 살면서 진짜 진심으로 행복을 느꼈던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없는데, 요 기회를 통해서 되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마음을 정말 안 믿고 있었고, 정말 나도 마음을 믿고 뭔가 내가 의지를 내서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면은 영채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되게 나는 항상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시비도 하고 질투도 하고 미움도 되게 많이 쓰고 그랬는데, 본질적으로 영채님은 날 버리시지 않았구나. 되게 그런 부분에서 엄청 구원받은 느낌이었고, 그림을 구매를 하자마자 들었던 가장 첫 번째 생각이 진짜 마음이 영채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 이제 구원받았어요. 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돼도 만에 하나 이제 오늘 하루를 살다 죽어도 당신 곁으로 갈수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 유튜브에 제가 그림 꼭 구매하겠습니다. 의지 불태울게요 하고서 거기 답글 남겨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며칠 안 돼서 바로 되니까 진짜 엄청 좀 되게 힘을 받은 느낌이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니까요. 너무 아프고, 그치? 근데도 네 인생은 예술적이야. 예술적이라, 이거 보면 예술적이지 않아요? 난이 그림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름답잖아. 그리고 보면 재미있어. 다 공간공간이 음향이 다 있어서, 그치? 그리고 네가 사실은 이런 흑백 사진 같은 네 인생을 좋아해. 예술적이고 뭔가 아프고 이래야 뭔가 이렇게 좀 예술가 같은 느낌을 좋아하잖아 네가. 되게 사랑도 나오고 완전 시그니처. 오케이, 울어요. 너무 좋아해. 이 아기도 너를 볼때어 그래, 네가 나구나, 예술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술가 같은 삶을 꿈꾸고 좀 그런 기질이 있는 아기들이 그림을 좋아하는데 울어요. 완전 시그니처. 쓴 사람 중에 제일 많이 울어. 오케이.